속도를 늦추면 행복이 보입니다. 속도보다는 가치관과 방향을,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를 채워가는 삶. 이것이 김혜 씨가 슬로시티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곳은 김해 화포천입니다. 느린 걸음으로 나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사람들. 이름 없는 풀꽃 하나, 작은 생명체 하나에 눈길 주는 아이들.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눈과 마음 속에 담아가며 자연을 즐기는 일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속도가 아닌 삶의 방향과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연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느림의 가치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행복 패러다임, 슬로시티 운동입니다. 달팽이처럼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작은 곳을 향해 느릿느릿 성장해가며 사는 것이 슬로시티의 정신이며 김해시와 함께 전세계 30개국, 257개 도시가 슬로시티를 지향합니다. 슬로시티 김해는 전통과 문화, 사람과 지역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우리 삶 속에 도도히 흐르는 풍경을 그립니다. 도시와 농촌의 조화, 빠름과 느림의 조화, 첨단과 옛것의 조화, 자연과 기술의 조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합심할 수 있는 행복 공동체를 희망합니다. 2000년의 역사에서 느림의 빠름을 배웠고, 철의 역사 속에서 첨단과 옛것의 조화를, 4차 산업에서 자연을 배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연, 사람이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다지는 것. 사람과 기업이 더불어 사는 숲. 슬로시티 김해는 사람 중심의 행복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제 도시가 자연의 관점에서 시민의 삶을 다시 생각합니다. 성장보다는 성숙을 삶의 양보다는 질을, 삶의 속도보다는 깊이와 넓이를 채워가는 것. 나는 자연이고 문화이며 지역과 경제가 어우러진 행복공동체 도시형 슬로시티입니다. 나는 국제 슬로시티 김혜입니다